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더운데 일하세요? 아니, 비 온다는 게 야긋해야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질질 흐른디 여름 날또 무엇을 숨기신다고 그러고 열심히 하고 계시구라잉. 포침을 나가요. 팥이요? 에, 생전 안 심은 데 우리 팥좀 해봐요. 작년에 안 끝도 안 했어요. 올해 놓은 게 작년도 놓고 올해까지 놓아야 싶어서 요것 좀 해보려고 지금. 아니, 작년에 아파서 내가 무시했거든. 안 했어요. 아니, 팥이 노탈처럼 무거불고 밤낮 노탈 것만 들여서 할 수가 없어. 노탈이 안 쳐져서 놓고 그랬어요. 아이, 몸이 아파서 밭도 다 묵화붙다면서 이제 딱눈 감아올 일이지만은 견칫 또 밭에를 나오실구만이라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기가 막혀. 다르면 못 된다 말이야. 좋게 느껴도 나보다 더 먹은 사람도 건강 갖고 잘 걸어다니는데 여섯 팔씩 여섯 차 났어. 암만 나이 먹고 삭신이 쑤셔도 일은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자석들 손에 뭐이라도 앵겨줄 수가 있으시다네요. 나 먹고 아, 뭐 쬐끔한 게뭐 누구 처음부터 못 해요. 자식이나 조금 치대 너무 해갖고 막 든디 작년도 안 끝도 안 두고 난 노느니 해갖고 조금 치죠. 당신은 깨약볕에 읍지더라도 자석들한테는 솔개 그늘이라도 맹글어주고자 한 거이. 부모된 마음. 그 지성실험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 산새가 짙다는 보성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서 맞는 산골 동네입니다. 아직부터는 전쟁을 치르고 계시단지요. 여태 인간은 것은 이기고 살았어도 요것들을 해보기는 쉽들 않으시답니다. 밭 내놔도 며칠 안 가서 며칠 며칠 한 며칠 있다가 와서 보면은 도로 풀밭대 앞으로 막 풀이 엄청 잘 나요. 안 해보려고 했는데 보면은 그안 밥을 먹겠냐는데 보고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와서 조금씩이라도 꼬부락거리고 하고. 농사에 관해서라면은 모르는 거의 없다는 이일박사시랍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일로만 살다 본게 지절로 그리 되더랍니다. 쉴 시간이 없어. 농사도, 벼농사도 110마디까지 농사를 지어봤던 거였어. 이 꼴짝에서. 남들은 그냥 겁을 내요. 여기서 100마디 농사 지면은 둘레길 가서 한 3,400마디 농사 짓는데도 오히려 더 복잡해. 그래도 그 농사를 다 짓고 살았어요.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대 본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애들 못하고 다 내놔버리고 이제 우리 식량을 정도만 농사 지은다고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나 요런 밭일은 보통 마나님들 차지더만 덕봉 양반 혼자 두고 덕봉 떡은 대체 어딜 가셔부스께라잉. 뭐 오늘 감자 캔다던가 요새 감자 캐다가 놔두고 어저께는 쉬었는데 오늘 또 오라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아, 좋은 일에 돈못 얻겠냐고. 집에서 할것 없으면 집에 가서 잠을 자더라도 나가지 말라고 못 나가게 해도 한번 성질이 그런 게 어쩔 수 없어. 괜히 틈만 있으면 나가요. 오라고 하기만 하면 나가버려. 덕봉떡 일 욕심 많은 것은 영락없이 부창부수금 아이라. 그러나 우리 덕봉 양반이 장계를 잘 가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마이라.
내가 35이고 안식구는 21살 한 달이고 21살에 만났어. 14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나보고 복이 많다 그런다요. 젊은 여자 데리고 산다고. 복 받은 만큼 더 열심히 살라고 여 비탈진 타랑친 온뚜럭을 하염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셨답니다. 아이고 좀 쉬었다가 해야지. 힘이 없어가지고 논에도 오면은 조금 걸어가다가 논뚝에 앉아서 놀다가 가고 그 옛날 젊어서 흥이 좀 있어가지고 앉아서 쉬는 시간 이렇게 시간이 있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흥글탈 콧노래가 나오고 그러면 또 어째 부르고 싶으면 목이 터지다 그러고 한 번씩 또 부르고 내려가고 그래요. 강원도라 금강산 내 눈 돌아나 갈수록에 경치 좋고 너와 나와 단둘이는 살아나 갈수록에 정이 든다. 배운 것도 없고 그 전에 이제 요 객지 생활하면서 속은 약장사를 좀 따라다녀봤어요. 그저 뭐 동동구름 여기 만병통치약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래갖고 거기에 대한 뭐 만담도 조금 잘하든 못해도 조금씩 하고. 그간 인생질이 팽탄하든 안 했어도 흙만큼은 간직하셨답니다. 대신 소시적 욕심은 잔 내려놓으셨다네요. 젊었을 때는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논을 둘러본데 지금은 한 5일 이전에는 논에도 안 가버려요. 가서 이제 한번 둘러보면은 내일부터 말라지더라도 며칠 동안은 그냥 할 거이다 그 생각만 갖고 아주 둘러보도 안 오고 내버려뒀다가 버릴 정도나 되겠다 싶으면 와서 한번 둘러보고 못 돌아댕겨 너무 논 쪽에 돌아댕겨다가 흥글질까 싶어서. 가재라, 이제는 삶의 무게를 적게 내려놓을 때도 되셨구마이라. 그나 요런 덕봉 양반의 뜻을 만화님이 잔 따라줘야 쓸 거인기요이. 좀 수월하게 살아보라고 편하게 살다 갈 연구를 하라 그래도 그건 소용없고 그런 말 해봤자 들어오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불고 만약에 내 앞에 가버렸다 그러면은 나는 죽은 것만 못해. 하여튼 어떻게든지 몸 관리해야 되니까 일도 딱 중단해불고 도저히 못 간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서 못 간다고 해불고 나가지 마라 그래도 욕심을 부리고 그러고 댕겨요. 요즘은 하루하루 시간 가는 거이 크고 아까우시답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산 마나님 걱정도 무장무장 커지신다네요. 바라는 것은 저 자기 평생 몸 건강하게 생활하고 지내다가 이제 나이 많이 접으면 뭐 좀 가기 싫어도 간 거니까 편히 지내다가 가는 것이 목적이지요. 덕봉뜻 영감님 마음 잘 아셨지라. 이제 서방님 곁에 보짝 붙어서 지내셔야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것은 도라지 아니에요? 심심산천 아니랄 게비 뭔 도라지를 여러거나 많이 쓴 곳에서 끄라. 지사 때도 쓰고 맹물 때도 쓰고 또 자석들도 캐주고 해먹으라고 가서 씨를 뿌려갖고 3년 만에 캐. 올 봄에 씨를 뿌렸거든요. 올 1년 지내고 내년 지내고 내년 가을에는 이제 캐도 돼. 마치 보드럽고 좋아. 2년 크면. 아이고 우리 월평덕도 내일 모레가 여든이시람서 땡볕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너무 배게 숨은 거 아니에요? 열에 놔둬야 뿌리가 잔뿌리가 안 생기고 이렇게 반듯반듯하니 이쁘게
꼬부랭인가 그래라고 이렇게 많이 베개 쓴 거예요. 두부모가 잔뿌리가 겁나 많아갖고 이쁘게 안 나와. 살다 본 게 전문가가 다 되셨답니다. 근데 자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되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 꽤나 하셨다네요. 시어머니한테 쬐깨 날라다 살았어. 딸 만난다고. 그래서 신랑이 좋아갖고 안 짝고 났어. 신랑이 못 나가게 난 나간다는 게. 내 말만 듣고 살아라. 그래서 살았더니 근데 지금 아주 딸이 요것이요. 지금은 아들을 집 지키려면 한나마 있으면 딸이 더 좋다 그래라.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게 갑시다. 예. 집은 어둠막집이라도 커피도 있고 먹을 거 다 있어. 아이고 날도 뜨겁고 촬영 핑계대고 그냥 오늘 일은 그만 접으시겠답니다. 제일 꼭대기 집이네요. 제일 꼭대기. 여기도 있어 있기는. 이거 열쇠. 이리 오세요. 여기 오세요. 시원하고 물잔 놔두고 가셔. 이 사진은 내 팔순 때 애기들이 이렇게 찍어준 거이다고. 우리 영감 이쁘지요? 이쁘요 안 이쁘요? 아저씨가 착하다고 착하다고 나를 겁나 좋아했어. 성격이 그렇게 좋아. 누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러면 싸울 일이 뭐가 있을까? 이 서로 이해를 해보면 되지 그래. 딸 만나서 당신이 코박당할 때마다 다 귀한 자석이람선 대때 당신 편을 들어주시던 그라고 따선 분이시다니요. 우리 아저씨도 겁나 얘기를 이별하게 했는데 죽어본 게 아무 소용도 없고 대체 나만 호강받고 살고. 놀러 가서도 아주 사우들도 못 잡설라요 못 잡설라요 별거 별거 다 사서 차에다 재줘도 조금 영감 생각이 나더랑께 그래갖고 못이 좋고 안 먹고 잡더랑께 사을 찾아다 댕길 때는 어미 나는 참말로 별반대를만 이러고 다 댕기고 만난 거 사줘서 먹고 근데 진짜 죽어본 게 소용없고 들먹이도 안 한다 싶고 겁니다. 벌써 7년이 다 되어간지도 서방님 가시던 마지막 순간은 머릿속에서 잊지들 않는답니다. 하고 그립기만 하시다니. 미안하다 겁니다. 숨질 나갈 때 미안하다고 나보고 미안하고 이렇게 자석들 보고 몸 건강히 잘 지키고 살아라고 그 소리 한 자리하고 가버렸던 거. 그러고 눈물을 저를 흘리고 가버려. 분명히 좋은 데로 가셨을 거인 게 마음 푹 놓고 자석들한테 배로 호강받으면서 살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들깨 봤네요. 들깨 모종 밭. 들깨 모종 밭. 이놈 앵기 갖고 내년에 계속 가을에서 기름 짜서 자석들하고 둘라 그것이 생활이 뭐 있어? 야전하고 링글 90 아니오? 뭐다 큰일은 싹 내려놔불고 요 텃밭이나 쬐깐하게 가꾸신답니다. 평상 이 일로 수비된 손이라 아예 놀릴 수는 없으시다네요. 네, 농촌일! 눈만 뜨면 농촌일. 어려서도 애기들 안 먹고 사는데 이제 또 키워놓기는 오늘날 편할 날이 있을 때다. 다 죽어 바깥 놀이하고 살고 나한테 나 죽을 것이라 생각하지 아무 생각이 없어. 증손집 가량 다 본 마당에 이제 싸목싸목 당신 몸 하나 지키면 쓴다니요. 사골 소팔 5만 원씩 5만 원씩 사고
자작도 같은 게 자작도 주고 나도 먹고 이런 게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요새는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살았던 일을 새로 시작하셨답니다. 선생님이 시를 쓰라 해서 공부한다고 노인들이 공부한다 해서요. 잠시만 이것도 길고 요. 요놈 보고 요놈을 치라고. 일평생 뭐이라도 키워내는 거이 내 일이다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생각도 못한 새로운 세상이 또 있더랍니다. 내 공부, 내 이름, 내 경호제 스스로 힘을 내서 한글을 배운다. 어울러서 공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세상의 일이 아닐까.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쏜살같이 지내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눈물 없이는 풀 수 없는 깊은 삶이 그 자리에 오도간 있더랍니다. 그매 세월이 세상 일이라고 아니까 근데 세월이 빨리 갔지. 그 안에 21 나이부터 와갖고 90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아주 아슬아요 아슬해. 어찌게 그 모진 생을 건너왔을까 싶다가도 덕분에 열하고 좋은 날이 왔구나 싶답니다. 바라는 거이라면 딱 한 가지 뿐이라니. 나 죽어본 뒤에도 우애가 있고 사람이 그래 우애가 성장하니 우애가 있어야 돼. 우애 없는 집은 안 돼. 건강하니 우애 있어 살고. 어? 우애가 제일 큰 것이야. 우리 엄니가 일관한 품 안에서 자석들은 걱정 없이 잘 살 거입니다. 다 엄니 덕분이제라. 그 험은 세월 쌓인 아픔은 한 가락 흥으로 풀어내고 그러게도 풀어내지 못한 아픔은 당신 속으로 생기셨답니다. 고르게 쌓아온 당신들의 덕으로 우리가 오늘을 잘 살아갑니다.